근데 경찰도 아니라면서 아저씨 뭐요? 나? 그냥 형이야. 전 강동서 강력반 강철중이라고 하는데 몇 놈은 협박하고 몇 놈한테 사기치고 그러다가 우연히 몇 놈이라도 황천 보내면 그때쯤 이 형 이름을 듣게 될 거야. 니들 중에 어떤 놈은 깡패가 되고 응? 또 어떤 놈은 경찰이 되고 그러거든? 좀 더 센 놈들이 경찰 되라. 이런 씨. 내가 뒤돌아보면 넌 죽는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2002년 강동서 강력반 강철중이라는 역대급 형사 캐릭터를 탄생시켰던 강우석 감독의 공공의 적. 형이 돈이 없다 그래서 패고 말 안 듣는다 그래서 패고 어떤 새끼는 얼굴이 기분 나빠 그래서 패고 그렇게 형한테 맞은 애들이 사열 종대 안자번으로 연병장 두 바퀴다. 당시로서는 전무했던 최악의 빌런이 등장하고 사람이 사람 죽이는 데 이유가 있냐? 그 나쁜 놈을 때려 죽이면서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는데요. 사형 이 씨야. 2005년 검사가 되어버린 강철중으로 공공의 적 2가 개봉을 했고 2008년 1편의 세계관을 그대로 이어가는 영화로 강철중이 돌아왔습니다. 강철중 공공의 적 1-1 이렇게 읽는 거 맞나? 공공의 적 시리즈 하면 매력적인 악역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영화의 각본을 쓴 장진 감독의 추천으로 그의 페르소나인 동치성 역을 이어왔던 정재형 배우가 조폭 양성소인 거성그룹의 이원술 회장 역을 맡았습니다. 강우석 감독의 페르소나인 설경구 배우와 장진 감독의 페르소나인 정재형 배우의 조합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 영화에 얽힌 TMI,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를 먼저 본 후에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네요. 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거 한 마리 잡으면요. 영화는 강력한 이미지로 빌런을 먼저 등장시킵니다. 거성그룹 이원술 회장. 이 장면은 실제 소 50마리 정도를 잡아 걸어놓고 찍었습니다. 영화상으로는 강렬한 이미지가 좋았지만 촬영 현장은 정말 들어가기 싫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화의 오프닝인 이 장면을 거의 촬영 막바지에 찍었다고 하네요. 그게 김 사장한테 손해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지 않습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못 믿겠다. 뭐 그런 거 아니요? 보스의 눈짓 한 번에 가차없이 사람을 찔러버리는 남자. 이번에 연수받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우리의 강철중 형사. 전편에 비하면 살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그리고 강철중이 정장이라니 좀 낯선데요. 김 형사야, 나 이제 형사 안 한다. 1편에서 딸이 둘이었던 것 같은데 아름아, 너무나 아빠! 어. 두 딸 중 하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네요. 딸 미미가 다니는 학교에 일일 교사를 하게 된 철중. 아저씨는 강동서 강력반 아니 저기 강미미 아빠야. 강철중의 귀여운 딸 미미 역은 이지연 양이 맡았습니다. 이 영화가 데뷔작이라고 하는데요. 연기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왜인지 이후로는 작품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깡패랑 싸워본 적 있어요? 경찰 진짜 나빴어요. 그래도 깡패가 더 멋있잖아요. 깡패가 더 세지. 경찰들은 깡패들끼리 다 싸우고 끝나면 오는 거잖아. 깡패를 더 좋아하는 이 아이들의 대사들은 전부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시켜본 후 아이마다 잘 맞는 대사를 지정해줬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그 깡패는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럼 나잖아요. 강철중 형사는 화가 나면 애 어른 안 가립니다. 모두 책상 위로 올라가서 보구나. 딸도 마찬가지죠. 그럴 줄은 몰랐지. 아니야, 잘했어. 이 씬은 크랭크인 하는 날의 첫 촬영입니다. 엄청나게 추운 날인데다가 간간이 눈까지 와서 촬영이 많이 지연됐다고 하는데요. 입에서 나오는 입김은 CG로 많이 지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부녀 앞에 벤츠를 타고 나타난 인물. 그는 바로 사람들이 나보고 산수라고 불러. 근데 내 앞에서 산수라고 부르면 뒤지지. 난 싸가지가 없은 게 음에 여기 누구시다요? 강 형사님! 감독이 이 영화를 기획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산수 나오냐 욕 많이 나오냐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문식 배우와 유해진 배우에게 무조건 해야 한다고 반강제적으로 출연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욕망과 함께 나왔던 약쟁이 역의 성지루 배우는 감독님 좋아했는데 너무한다며 서운함을 전했다고 합니다. 죽여버리지 그런 새끼를. 음에 따님이신가 보네. 몇 살? 아홉. 친딸 맞구만. 이문식 배우는 몇 년 만에 산수 역을 다시 맡아서 그 당시의 연기를 기억해내기 위해 1편을 여러 번 보고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옷과 헤어스타일이 바뀌긴 했지만 전편과의 캐릭터가 다르지 않게 유지돼서 감독이 너무 만족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문식 배우의 저 머리는 실제 본인의 머리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풍성해졌는데요. 모발 이식을 했... 노래방 몇 개 하는데요. 뭐 칼칼할 때 한번 들으시죠. 깡패였던 산수는 노래방으로 대성했는데 형사 강철중은 전세 자금이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15년 차가 돈 5천도 대출이 안 될 만큼 불안한 직장이라는 거요? 아니 지금 직장이 불안하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업 사기건을 수사하느라 통화한 내역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 내가 대한민국 형사예요, 형사! 알지요, 고생하시는 거. 대출 상담사 역의 김지경 배우는 바르게 살자, 거룩한 계보 등 장진 감독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연기 전공이 아닌 당시 하칠리 페이퍼 잡지의 한국지사 지사장이었다고 합니다. 못들 하는 거야, 끌어내지 않고. 뭐 끌어내? 우리 이은혜 죽었다. 경찰이 경찰에게 끌려가는 상황. 공공의 적 하면 엄반장과 이런 X놈 공무원이 전화를 안 받아? 김영사를 빼놓을 수 없죠. 네가 개 후배 자식이니까. 에이 안 그러죠. 나 그런 놈 아니에요. 각각 강신일 배우와 김정학 배우가 그대로 맡았습니다. 너희 자식아 한 번 더 징계면 잘려 임마. 가고 있네. 이 장면이 강신일 배우의 첫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강신일 배우는 2007년 이 영화 촬영을 앞두고 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간의 3분의 1을 잘라내는 큰 수술이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주 만에 촬영장에 복귀했다고 하네요. 범죄자는 출소 후 떵떵거리며 사는데 형사는 대출도 안 나오고 이번에도 형사를 때려치려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철중. 엄반장의 서류엔 수많은 버전의 사표가 10장만 더해서 100장 채워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민간인 강철중은 이만 물러갑니다. 전편에 비해 강력반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사무실도 커지고 형사도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네요. 그대로 산수를 만나러 가는 철중. 그냥 인사차 드린 건데 바로 다음날 연락을 때려보면. 이곳은 논현동의 참예우 한우 전문점입니다. 산수의 만남을 낮에 찍은 후 밤에 이 장면까지 찍느라 촬영 첫날부터 밤샘 촬영을 해야 했다고 하네요. 돈 필요하죠. 형사 자존심이 있지. 자기가 학교 보낸 사람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죠. 아니라니까. 형사님! 말 못한 거 나중에 후회 안 하죠. 돈 좀 꽂아라 이 씨X만. 학교에 있어야 할 미성년자들이 모여 싸우고 있는 곳. 이곳은 거성그룹의 인재를 양성하는 연수원입니다. 정두홍 무술감독이 운영하는 액션스쿨 파주 마샬아트 갤러리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장면이 정재영 배우의 첫 촬영이라고 하네요. 와, 깡패 육성소답게 정말 살벌하게 싸우는데요. 특히 이 장면은 감독이 위험한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동 감독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며 이런 액션을 디자인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나는 깡패요! 나는 분명히 그런 깡패인데 밖에서는 나를 회장으로 부르는 거예요. 미치지요 내가. 정재영 배우가 그동안의 이미지가 있어서 거시기 하면 DJ 수도 있다니까. 아까 what the hell you talking about? 아따 씨 싫어. 이번에는 사투리를 쓰지 않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는데 감독은 전라도 사투리를 써야 임팩트가 있다며 이번에도 사투리를 써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정재영 배우의 고향은 서울입니다. 서울예술전문대학교 전설의 90학번 출신으로 신동엽, 황정민, 류승룡, 안재욱 배우와 동기입니다. 니들은 뭐라고? 깡패다! 그날 봤던 꼬마가 안 보인다? 그놈 눈이 좋투만. 뽀시래기 시절의 김남길 배우, 이원술 회장의 오른팔 문수 역을 맡았습니다. 원래 예명인 이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었는데 이 영화부터 본명인 김남길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네요. 잘들 키워라. 우리 보배들이다. 그 눈빛 좋던 고등학생은 지금 사람을 죽인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금방 걸리겠지? 자.
죄송할까 그냥? I am Sam, 달려라 고등어 등의 드라마에 출연했던 뽀시래기 시절의 이민호 배우. 이 영화 개봉 후 다음에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떡상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로 돌아가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난 지금 네가 부럽다. 그런 정하연을 밤중에 학교로 불러내는 문수. 이곳은 안산 경안고등학교에서 촬영했습니다. 교실에서 살인사건이 난다는 설정이라 학교 측에서 촬영 허가를 해줄지 걱정이었는데 학생이 조폭이 되지 못하게 막는다는 주제이기도 하고 결국은 정의가 이긴다는 공공의 적이라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며 흔쾌히 허가를 내줬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살이 바뀌다 보니까 인터넷에 떴습니다. 교감 역은 정말 수많은 작품에 카메오로 출연하신 배장수 배우가 맡았습니다. 사실 배장수님은 당시 경향신문 기자였는데요. 언젠가부터 영화에 출연을 하시더니 이메일 주소가 까메오@경향.com일 정도로 까메오 전문 배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사표가 처리돼야 그게 관둔 거지. 이곳은 세트가 아닌 도봉동에 있는 실제 가정집입니다. 1평과 최대한 비슷하게 생긴 집을 찾으려고 서울을 다 뒤져서 찾아냈다고 하네요. 야 보슈! 내 새끼는 밥이 없어서 라면으로 끼닐 때워요. 예? 밥통에 밥 있어. 저? 그래도 너는 뒷돈도 솔찬히 받아가면서 꽤 헤쳐먹었잖냐. 아 너무나 현명한 어머니. 뭔 가족이 이렇게 팀워크 안 맞냐. 한편 친구인 하연이 죽은 교실을 다시 찾아온 성진. 흔들려? 대장은 흔들리면 안 되지. 교실에서 학생을 죽인다는 설정 때문에 15세 관람가를 못 받을 뻔했다고 하는데요. 영화를 끝까지 보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겨우 15세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남길 배우는 가만히 있으면 마냥 소년 같고 착해 보이는 얼굴인데 촬영만 시작하면 매서운 표정으로 얼굴이 무서워졌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문수가 살아온 배경을 설정하고 몸에 익히도록 계속 문수의 인생만 생각하며 마인드 컨트롤을 한 후에 연기에 임했다고 하네요. 이후에 살인자의 기억법에서도 설경구 배우와 만나는데 아우 사이코패스 이때도 너무 무서웠어. 1편에서 규환이 아버지를 죽일 때도 촬영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는데 이 장면을 찍을 때 역시 배우와 스태프들 모두 예민해질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다고 합니다. 태준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 불안한 마음에 성진을 패버리는 태준. 사실 성진 역에 구성한 배우는 80년생으로 연재욱 배우보다 7살이나 많습니다. 멍청한 짓 하다가 너까지 죽고 싶어서 그래? 최 사장 아니오? 이 회장이 약속했잖아! 우리 물건 찾아주겠다고! 최 사장이 거래한 곳이 태산입니다. 태산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마음대로 최 사장의 의뢰를 파토낸 준만. 김영필 배우가 너무 얄밉게 연기를 잘했는데요. 주성치 영화에 나올 것만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저만 느끼는 건가요? 돈 받고 그 일을 처리하는데 태반이 순탄치 못한 일들이겠지. 일 가려가면서 하면 이 바닥에서 얼마나 버틸 것 같냐. 역시 대기업 회장답게 본인만의 확고한 신념을 가진 원술입니다. 나 경찰 아니다. 강철중과 함께 학교를 찾은 김영사. 신경들 쓰지 마. 경찰 아니니까. 김영사도 뭐 이제 베테랑 형사가 다 된 것 같은데요. 근데 경찰도 아니라면서 아저씨 뭐요? 그냥 형이야. 몇 놈은 협박하고 몇 놈한테 사기치고 마약도 몇 번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몇 놈이라도 황천 보내면 그때쯤 이 형 이름을 듣게 될 거야. 이 대사는 1편의 그 유명한 대사를 형이 돈이 없다 그래서 패고 말 안 듣는다 그래서 패고 어떤 새끼는 얼굴이 기분 나빠 그래서 패고 이렇게 형한테 맞은 애들이 사열 종대 안자번으로 연병장 두 바퀴다. 감독 본인이 스스로 패러디하는 느낌으로 쓴 대사입니다. 부디 좀 더 센 놈들이 경찰 되라. 이런 다음에 보자. 깡패가 될지 경찰이 될지 모를 이 일진 놈들이 본인과 많이 닮은 것 같아 그렇게 싫은 건 아니라는 느낌을 담아 연기했습니다. 최 사장의 의뢰를 처리하기 위해 태산을 찾은 원술. 이 고급진 일식집은 삼성동의 요코즈나에서 촬영했습니다. 일식집인 줄 알았으면 칼은 안 들고 와도 될 뻔했네. 요즘 누가 밥 먹는 데서 칼질하고 그러나. 내가 빈정상에 우리 둘이 붙어버리면 애들 뒤지는 거 계산 안 나오죠? 방 문이 일반적인 일식집의 나무 미닫이 문이 아닌 유리로 된 문이어서
문 밖에 부하들이 서 있는 게 보여서 원술이 더 압박받는 느낌이라 좋았다고 하네요. 백 회장 운 좋아 사셔도 우린 발목부터 배구 가니까 골프, 등산 다 하신 거고. 정재영 배우는 상당히 긴 대사를 하는 이 씬을 찍을 동안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대사를 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보짓 하면 보물을 준대, 세상을 준대. 최정필 사장은 그냥 내 고객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일해야지요. 언제 내일 좀 부탁해도 되겠소? 이렇게 고객이 하나 더 늘어났네요. 뭐 좀 싸겠다. 얼른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네가 뭐 봤어? 꼴로마? 정재영 배우는 촬영할 때 컷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애드립으로 욕을 한마디씩 했다고 하는데요. 이 컷에 애드립을 하나 건질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각 학교의 일진놈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씬은 감독의 전작 투캅스를 찍을 때 느낌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저녁이나 돼야 촬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점심도 먹기 전에 촬영이 다 끝났다고 하네요. 에이 쪽팔리게 이거 물바이 씨발이야. 강렬한 개성이 돋보이는 정재훈 배우. 이 영화를 보고 주유소 습격 사건 2에 캐스팅됐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영화는... 요즘 애들은 한성질 하거든요? 그 애가 커서 된 게 나다 이 X마이 새끼야. 아이 정말... 그러니까 지문 제외도 안 되는 17살짜리 고등학생은 50살짜리 도축업자를 찌르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학교에서 살해당하고 죽은 정하연이부터 구속시키면 되겠네. 뭐? 진짜로 부검실로 가요? 정하연의 시신을 부검해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반가운 얼굴을 소환해야 하겠네요. 그 반가운 얼굴이 누군지는 다들 아실 테고 강철중만의 수사 방식이 펼쳐집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주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센터장도 춤추게 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이 다음 영화를 주민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